안녕하십니까? Hi guys. Hi Ami. 저는 이라고 합니다. 약간 오늘은 노래를 좀 바꿔야겠어요. 일단은 오늘 좀 꽃단장을 하고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장을 너무 오래 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서 빨리 씻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호텔에서 예전처럼 2019년처럼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오늘은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치킨입니다. 저에게 고생했다고 치킨을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브이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보라 비보라라고 하는 브이앱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치킨 좀 몇 개가 조금 있는데요. 한번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이 있는데 치킨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굶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치킨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좀 관리해야 돼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오늘 진짜 2년 만에 오늘 진짜 2년 만에 오늘 진짜 2년 만에 진짜 이렇게 관객들이랑 콘서트를 해봤는데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내가 살아 있다는 거를 내가 진짜 아직 콘서트를 아미들을 할수 있다는 거를 진짜 엄청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멘트에서도 엔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리를 제가 좀 사용하고 다치고 나서 지금 계속 재활 중이기도 하고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제하려고 계속 좀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계속 4일 해야 되니까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미 보자마자 진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 주체를 못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막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와 하고 다 끝나고 특히 아이돌 때는 그 내가 자제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도 아이돌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는 와 진짜 안 뛰면 안 되는 음악이더라고요. 진짜 제 몸이 머릿속에선 계속 뛰지 말라고 해도 이제 몸이 계속 뛰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고 막 무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끝나고 이제 차에 타서 나 너무 흥분했다고. 내일부터는 조금 캄다운을 해야겠다. 근데 또 콘서트 하면은 또 내일 또 되면은 엄청 신나가지고 할것 같아요. 그래도 안 다치고 무대를 콘서트 투어를 한번 끝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먹방, 이게 치킨 먹방 끝나고 또그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거기 때문에 진짜 강철 다리로 해서 한번 아미들한테 멋진 모습,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물론 아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안전상 어쩔 수 없지만 아미분들의 그런 입을 못 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따라 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진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에 콘서트 한번 더 하고 싶다 라는 아쉬움. 콘서트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데
콘서트 다음에 할 때는 아미 분들이랑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저 혼자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 혼자 안 하려고. 왜냐면은 혼자 하면은 혼자 하면은 막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막 쑥스러워가지고 혼자 말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국이라도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있는 회사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분들은 제가 정국이 찾고 있다는 거를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개인 무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단체만 있는데 멤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콘서트 이제 그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이 처음이라서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와 콘서트에 진짜 단체만 있는 게 제가 이제 아직 젊지만은 이제 뭐 멤버들 한 명 한 명 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단체가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관리하고 운동을 좀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 다시 운동해야지라는 마음은 한 수천 수만 번은 생각하는데 아 그거 잘 안 돼요. 멤버들도 지금 저같이 서로 각방에서 치킨을 뜯고 있습니다.
중국에 왔다. 오케이 가이즈. 예, 나이스 쥐. 난 좀 몰랐지. 어. 안 씻었어? 야, 정국인데 너 씻었어? 나 씻었지. 의자 갖고 와. 어, 연결이 또 불안정하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자. 뭐야, 냄새 담아야 돼. 일로 와. 너 먹었어? 응. 나는 혼자 있으면은 보이나? 그 적막한 그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보이는 것 같아. 내 이름이 나왔는데 안 보이나? 주민 왔다. 여러분 그 태영이가 정국이를 불러서 제가 왔어. 아야야야 소스. 아 괜찮아 괜찮아. 손 씻으면 되지. 눈도 안 지었어요. 저 아무. 아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 저는 진짜 꽃도 한 장 하고 브이앱 하고 싶었는데. 네. 진짜 저 참 아, 아, 잘했어요. 또 이거 또 이래 빨리 쉬지. VR 끝나고 또 씻기 귀찮다 또.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 제발. 이거 있잖아. 이거 호흡하는 것만 달고 누가 좀 씻겨줬어.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 앞으로 나는 씻는 건 오케이. 누가 양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양치까지는 괜찮아. 누가 씻겨줘 줬으면 좋겠다. 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난 너무 힘들어 이제. 눈 다 번져가지고. 스케줄 다 끝나고 오면. 아 그러네.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왜요? 나 이제 혼자 방송 못 하나 봐. 너도 그래? 나 저번에 나 생일 브이앱 켰는데 나 진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너 왜 다 먹다가 마냐? 이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최소한의 양심. 나 아까 찰스 얘기했지? 아니 이게 찰스 얘기했지? 아 이게 다 먹어. 얼마나 찰스 이거 정도면 사실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찰스 얘기했지 내가. 이거 양심이라고. 여러분 오늘 나 하고 있어. 그래요? 아! 어, 여유. 야, 대박. 야, 괜찮아? 어. 아, 이건 아무 이상 없다. 손 좀 씻고. 아니, 너무 웃기네. 아니 나가다가 여기 전등인데 이거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곰돌이. 여기 이 전등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 야 빨리 와. 어 하고 방금 나 끝났어. 어. 어 하고 끝났어 나는. 야, 물 좀 먹자. 나 어? 그래도 어? 아유. 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 마지막 자존심 콜라 말고는 난 물 먹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에. 그런 얘기 다 하셨죠? 예. 예. 다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저도 잠시 얘기해도 될까요, 회장님? 그럼 그쪽 브이앱 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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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감히 한번 얘기해요. 예, 예, 예. 짧게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서 나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네,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요. 대형 LED를 갖다 놓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진짜 너무 행복해서 저도 너무 너무 행복해서 약간 좀 무대에 그렇게 막 엄청 빠지지는 못하지 않았나. 아 저는 이게 그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 다 이제 아미들 앉아 계신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 느끼고 이거를 감정을 나누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색한 게 관객 아미분들이 이렇게 2년 만에 만났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미분들이 어떤 표정인지를 저희가 못 보고 못 느껴가지고 더 어색한 것도 있어요. 전 눈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 전 입을 못 봐가지고 맞아요. 좀 대화 스포미 하는데 이제 마스크 잘 안 들리지. 그래서 몇 번 인이어를 뺐다 꽂았다 한 것 같아. 아무튼 아 딱 들었던 생각은 너무 너무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 만나게 된 날이 또 오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그쵸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언제 이런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2년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괴로워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시니까 네,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좀 아미분들은 우리 예능인으로 사는 것도 좀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걸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렇게 되고 왜냐면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뭐 퍼미션 투 댄스나 무대는 많이 했지만은 아미들 없고 그냥 빈 관객에 거의 카메라 하나만이시 녹화를 하고 떠서 보내주는 시기였어가지고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이제 한참 이제 무대 녹화하고 할 때 원래 이제 착 열리면 원래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착 열렸는데 카메라만 한 12대가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만 한 진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그 무대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탁 열렸는데 카메라만 다 있어서 이게 진짜 되게 서운했던 진정성이 없이 그냥 표정도 진정성 없이 그냥 거의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었고 오늘 콘서트는 그래도 진짜 표정이나 뭐 열기나 뭐 진짜 감정이나 그런 거는 다 진짜라서 오히려 진짜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이게 이 감정을 아예 뭘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뭐라 해야 돼 이게 막 감격 막 이런 감정을 막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더 많이 느끼고 앞으로 내일 포함해서 이제 3회가 더 남았는데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3일 남았는데 진짜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우리 7명 다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한번 파이팅 해보겠다. 이게 너무 반가우면은 저희도 이렇게 올라와서 좀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더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8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저희 10년 차 아닌가요? 거의 10년 차는 연습생 때부터 한 거예요. 19, 9년 차네요. 9년 차요? 네, 이제 한 2개월만 지나면 그러니까 9년 차 동안 너무 쉴 틈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춤을 춰서 그런 건지 좀 다치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제 그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요. 왜 운동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저 한 한 3천만 번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30번 하려다가 좀 더 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이게 근데 다이어트도 쉽지 않죠?
아,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진짜. 그래서 어제 밤에 한번 실패하고. 일상입니다, 일상. 아, 진짜. 제 롤모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살이 진짜 빨리 쪄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3일을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4.5kg가 쪄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살이 빨리 찌는. 근데 너는 원래 살이 원체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냥 사실 저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대면은 못했죠. 한 번도 한국에서도 공연을 못해서. 대면 못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다른 곳도 다 상황이 괜찮아서 다 그냥 팬분들 계신데 다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얘기는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투어 바르셀로나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잡혀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그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 취소하고 이거 몇 번 했죠. 이번 미국도 사실 저번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한국도 잡았다 취소 잡았다 취소 잡았다 원래 취소. 미국 말고도 또 다른 나라도 잡혀 있었는데 많이 있었죠. 취소가 돼가지고 미국만 우리 예전에 투어 미팅만 몇 번 했었잖아. 우리 거의 스케줄보다 미팅이 제일 많았었죠. 그렇죠. 미팅한 거야 하고, 하루에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고 하루에 미팅만 한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점점 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되게 무뎌져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실감이 안 났고 어색하고 반갑고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쉽게 말해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이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뭐 하세요? 아이, 좀 되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 했어요. 오랜만에 아니, 좀 그, 어? 썰 좀 풀게. 아니 다 내일 공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잠도 별로 못 잔 것 같고 오늘 때는 관리한다고 또 힘들어해가지고. 아, 그래도 멋지십니다. 뭐가요? 오늘요? 네,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팬들도 찾아. 아, 뭐 이거 제 일상생활인데요. 예, 네, 뭐. 본받고 저도 잘. 돈 좀 받으세요. 네, 열심히. 네. 제가 그래도 어? 제가 탁 이렇게 V앱을 켰을 때 첫 마디가 한 2분대에 시작해요. 어려워가지고 말하는 게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나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2분 뒤에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B입니다. 자 오늘은 치킨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먹방한 거. 제가 요새 위스키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위스키를 한 잔 하고 이제 되게 자면은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위스키를 또 안 먹은 지 좀 됐습니다. 왜냐? 투어 콘서트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말하는 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최근에 지금 얘기할 게 뭐지 하다가 저 위스키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 TMI TMI. 아 TMI. 태양이. 그리고 원래는. 지민이는 브릿지하고 저는 원래 염색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예, 그 처음으로 머리를 붙였는데 사실 이거 한 거의 한 60개 뗀 거 같아. 60, 70개.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아 진짜. 다 떼고 검색할 다 떼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머리도 많이 길었는데. 끝인가요?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기요, 그 이왕 오신 김에 마지막까지 함께 좀 합시다. 아, 제가 요즘에 아, 우린 진짜 뭐 뭐야 이게? 우리 그래도 10년 차 다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틀만 수염을 안 깎아도 진짜 엄청 멋있게 자라요, 진짜. 또 TMI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그럼 TMI를 얘기해야 되나요? 계단을 열심히 타고 있어요. 계단 아시죠? 저 요즘 맨날 계단 타죠. 아 그쵸. 네. 아 이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 크리스마스에 한번 곡 하나 만들어서 내려고요. 어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저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작업실 가서 하라라라 하고 탁 해가지고 이제 맡긴 다음에 이제 막 따따따따 해가지고 이제 멋있다고 생각해. 뭐 또 작년에 스노우플라워를 냈는데 지민 씨도 그때 냈잖아요. 크리스마스 러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곡을 이제 듣는데 지민 씨도 같이 내시죠? 저 아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 저도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그냥 돌아가자마자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야, 야경 좋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2개월 뒤면 10년 차야. 방송 10년 차인데. 이게 뭐 그래도 예? 거의 지금 400만 분 앞에 계신데. 와 계신 분들 다 같이 앞에 보여드리는 거의 뭐 부산 앞바다에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부산 앞바다요? 거기에도 다 못 모실걸요? 야 거의 뭐 근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자리가 도시 하나 네 아 네 네 이 자리는 이제 근황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네 별로 큰 그런 부담감을 안 느껴서 좋겠습니다. 어, 저는 부담 안 느꼈는데. 네, 뭐 저도 뭐 근데 딱히 태영 씨는 부담 취미님 coming? No. 아, 맞다. 네. 아, 그래. 그게 있었구나. 내가 왠지 제가 이 팬티예요? 아 예 바지예요? 팬티 같은 바지입니다. 예. 아 정국이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 해요. 뭘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다시 가세요. 꾸미고 오시나?
예. 아 지금 끊겼다 돌아왔다 하는 거. 영상 끊겼다. 아 근데 뭐 나중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 너도 안 껐다가 다시 켜달래. 아 진짜? 아 껐다가 다시 켜달래? 근데 너 안 씻어.